옛날에 부자인 놀부가 살고 있었어. 나는 부자, 세계 최고 부자를 꿈꾸지. 놀부는 돈은 많았지만 성격이 아주 고약했답니다. 똑바로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통 모르겠네.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겠네, 참. 아이, 거기 젊은이. 뭐, 나? 미안하지만 이거 한 번만 알려주겠나? 악보야, 나한테 뭐 시키는 거야? 아이, 내가 곱팡으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겠나? 아, 귀찮아. 그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알려줄 시간 있으면 내가 이 꿀젤리나 한 번 더 먹었겠다. 아유. 성질이 고약한 청년이구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게 어렵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흥부, 세계 제일 가난한 흥부. 너무 배고프다. 가족들보다 굶어가고 있는데 놀부네 형님의 집에 가서 밥 좀만 달라고 해야겠다. 우와, 밥이 맛있게 됐네. 밥이 맛있게 잘 됐네. 역시 쌀밥이야. 안녕하세요, 뿌. 흥뿌? 저건 흥뿌 양갈래? 저 놀부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흥뿌야, 웬일이니 너가 이 시간에? 안 그래도 밥 짓느냐고 바쁜데 안 그래도 방해야? 아, 마침 밥 짓고 계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굶고 있어요. 그래서? 놀부 형님은 돈 많으시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밥 짓는 거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뿌.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너네 집 밥 굶는 거랑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밥 줘야 되는 이유 있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왜 어디서 빈대부터? 죄송합니다, 뿌. 오늘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 그래, 밥 필요하겠지. 이거나 먹어라. 거기 밥 있네. 그거 먹고 이제 쏙 가버려. 놀부 형님도 너무하시지.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정이 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하시다니. 흥뿌 너무 서럽다, 뿌. 여기 있는 밥풀이라도 가족들 먹여야겠다. 해. 저기 젊은이. 저요? 그래. 혹시 미안하지만 핸드폰으로 물건 한번 사는 거 도와줄 수 있나? 물건 사는 거요? 네,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정말인가? 고맙네, 젊은이. 뭘요? 어떤 거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일세. 손주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네, 이 킥보드요. 이거는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기 버튼 누른 다음. 아, 구매하기 버튼. 그런 다음 카드 입력, 결제 완료. 했어요, 했. 아, 그래. 이제 됐구만. 아, 할머니, 내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에 적어드릴게요. 꾹. 장바구니 누르고 구매하기 누르고. 아이, 고맙네. 고마워. 됐습니다. 헷. 이러면 나중에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뿍. 젊은이가 잘 설명해줘서 다음번엔 도움 없이 나 혼자도 할 수 있겠네. 다행이에요, 할머니. 젊은이 혹시 어디 사나? 저요? 저기 돌아서 저기 작은 집에 살아요, 헷. 아, 그런가? 그 집에? 네, 헷. 알겠네. 자네 큰 복이 올 거야.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헷. 안녕히 계세요. 뿌. 집에 택배가 와 있네. 이게 뭐지? 한번 뜯어봐야지, 헷.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잖아. 와, 흥부. 흥부는
그리고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아하, 참 고마운 젊은일세. 금은보와 전송 완료. 애미도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젊은이 고마워.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일세. 어, 기분 나빠. 거지 흥부가 부자가 되다니. 내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할머니 어딨어? 그 할머니? 나는 놀부 세계 최고 부자를 꿈꾸지요. 그 할머니 어딨어? 할머니 어딨어? 저기 있잖아? 할머니 돈 필요하죠? 거기 놀부 젊은인가? 주세요. 아이고. 제가 주문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됐죠? 알겠네. 이미 알고 있었네. 흥부라는 착한 젊은이가 알려줘서. 저는요 할머니, 큰 거 안 바래요. 저는 여기 살아요. 알겠죠? 아, 여기 사는가? 그래, 알겠네. 네, 미리 감사합니다. 택배가 먼저 왔네. 신난다. 금은보화 받으면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군. 기대된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어보면 기대되는 택배, 뭐가 들었을지. 어? 이게 뭐야? 아, 이건 똥이잖아. 냄새. 그래서 그렇게 놀부는 똥을 받고 기절했대. 아, 그렇구나. 결국 벌을 받았네. 그러니까 놀부 쌤통이다. 아, 정말 기분 나쁜 꿈이었어. 근데 갈래야, 너가 부자잖아. 근데 왜 항상 세인이가 부자로 나오고 너가 거지로 나와? 그건 예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박세인의 꿈이고. 세인아, 너는 왜 그런 꿈을 꿔? 양갈래가 맨날 부자라고 잘난 척 하잖아. 꼴대기 싫어서 그렇나 보지. 아, 그랬구나. 세인아, 그래도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 복을 받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다 돌아온다고 했어. 진짜 돌아오는 것 같기도. 저번에 내가 악플을 달았는데 길 가다가 새똥을 맞았지 뭐야. 거봐, 선풀 달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럼 오늘은 선풀을 달아봐야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은데. 저게 뭐야? 이거 돈이잖아. 오키들 봤지? 선풀 달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 오키들도 선풀 달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음 곱게 쓰고 좋은 일 생기기 대성공.